안녕. 오늘은 톨스토이 테마 동화 제목은 류춘 제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와, 그림이 엉망진창이네요. 류춘은 제인. 어느 마을에 평생 착한 일이라곤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심한 병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죽으려 보구나. 노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자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한 것도, 모두 후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좀더 착하게 살 걸. 하나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죽는 순간 노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노인은 죽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쾅쾅쾅쾅쾅쾅. 제발 저를 돌려보내 주세요. 노인은 천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냐? 조금 있으니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노인은 천사를 보자 다시 한번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사정하였어요. 천사는 노인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들추며 말했어요. 너는 그동안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게을렸으며.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 당장 물러가 거라. 다급해진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다. 베드로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가요? 노인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베드로는 잠잠해졌어요. 노인은 다시 힘을 내어 천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저를 돌려보내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제발. 조금 있으니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 역시 그동안 노인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하나 들추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인은 천국에서 우리와 살수 없다. 당장 물러가거라. 노인은 더욱 많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윗왕이다. 노인은 다윗왕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왕이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왕님도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윗 왕의 목소리도 잠잠해졌어요. 노인은 다시 힘을 내어 천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제발. 다시 또 다른 천사가 노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노인이 살아남는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들추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죄인은 천국에서 우리와 살수 없다. 노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노인은 요한이라는 기쁜 말에 기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자를 천국에 바로 반드시 넣어주리라 믿어요. 요한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저를 위험해서 쫓아내지는 않겠지요? 너희는 마지막으로 심정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천국에 보내주실 거라 믿어요. 세상에 사랑하지 못한 게산게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제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누이는 진심으로 누이치는 모습이었어. 그때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고는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혼아, 이리 들어오느라. 천국은 진정을 누이치는 자 것이랍니다. 노인은 눈부신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에서는 감사 눈물이 주르르 흘려내렸어요. 노인의 영혼은 그제야 눈부신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떤가요? 뉴진 제인,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꼭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굿바이!